이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진안이 선거인단 집회에서 부결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 사퇴를 결의하였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신임 지도부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은 하여튼 새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실 겁니다. 비례의원 지금 선출을 하려면 전당대회를 지금 열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비상대대 체제든 하여튼 그 새로운 분신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모든 일을 이 후의 일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비례로 가는 건 맞는 거죠? 아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직 논의된 게 없어가지고 총사퇴만 결의하고 후임 지도부한테 맡긴다는 것만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을 예. 보니까요. 네. 최고위에서 이거를 선출하지 않으면은 비대위든 대표든 선출이 어렵게 돼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남아가지고요. 일단 남아가지고 이거를 인계하고 내일이라도 인계하고 그 새 지도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총사퇴라고 예. 발표는 했지만 내일까지는 유지를 하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퇴를 했는데 내일까지지 오늘이? 네, 그거는 지금 오늘 저 의결을 저기 사퇴 결의를 했고요. 결의를 하신 거죠? 예, 결의를 했고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예? 의결은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아이고. 국장님이 좀 해주세요. 아, 지금 절차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지도부에서 총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퇴를 하신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지도부 그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또 오시니까 같이 논의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다 사퇴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예, 사퇴 됐죠. 저희 지도부 다 총사퇴 됐습니다 이제. 그래요.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요. 총장님 혹시 공병호 위원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새로 오신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제 공천 절차 다 완전히 새로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도 뭐 이제 새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든 게 결정된 건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결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계신 의원님 중에 당적 변경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그거는 없는 걸로 현재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뭐 최고위원님들 당원이죠. 미래한국당 의원으로서 통당원이 되는 거죠, 전부 다. 공사위원이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는 거예요 지금? 사진만. 그거는 그러니까 새 지도부한테 그러니까 새 지도부한테 맡긴다는 말 자체가 지금 완전히 미정이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손을 뗐기 때문에 새 지도부를 조금만. 모시고 거기서 사진, 논의가 사진, 새로 될 겁니다. 사진, 완전히 새롭게. 어떤 분들인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원유철 대!